너야 사. 아니면 근무복이에요? 그 옷을 교복 맞추는 데서 따로 맞췄어요. 아, 따로 이렇게 노래 무대에 쓰시려고 이렇게 맞췄구나. 엄마가 이렇게 가수 이렇게 활동하는 거 좋아하나요? 네. 좋아해요? 이런 데 가수 나오면 이거 좀 받아요, 이거? 아, 저는 잘 모릅니다.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? 아, 네. 요 정도 되면 쓰고 다녀야 되는데? 쓰고 다녀야 돼, 지금은? 이제 클 때까지는. 아셨죠, 엄마? 쓰고 다녀야 됩니다. 자, 첼로! 응. 출연료? 출연료 이거를 준다고? 아, 출연료,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예. 혹시 트로트 중에서 첼로 자신 있는 노래 있어요? 첼로. 제가 제일 오래 불렀던 게 오라버니. 오라버니? 네. 오라버니 얼마나 됐는데 오래 불렀어요 지금? 그거는 한 2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저기 초등학교 때부터 활동을 했어요? 아유, 그랬구나. 정말 키도 크고, 근데 내가 볼 때는 가수 안 해도 이 친구는 정말 성공할 길이 많은 것 같아요. 이 정도 키에다 이 정도 인물이면 너는 모델이 아니고 미스코리아, 넌 진이요. 아, 감사합니다.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. 참 이쁘죠? 귀엽고 참 우리 애기 같네. 아, 노래 한 곡만 더 청해 들어볼까요? 네. 제일 자신 있는 곡이 오라버니라거든요. 여기 계신 오라버니들을 향해서 큐피드 화살을 한번 날려주시길. 애교스럽게 알았죠? 네. 자, 오라버니 한번 더 청해 드릴게요. 바로!
아직은 노래는 이제 많이 배워가야 돼요. 그치요? 내가 누구였습니다. 어떻게 활동을 할 누굽니다. 하고 소개 한번 하세요. 앞으로 이런 무대 자주 올라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안무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안무도. 그죠? 맞아요. 안무도 배워야 되지. 원래 코로나 전에 무대를 몇 번 섰었는데 코로나로 처음 서는 거라서 오랜만이라서 약간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. 누구예요? 오다나입니다. 자, 오다나 가수 우리 학생이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가수의 길도 가지고 굉장히 바쁠 거예요. 건강 잘 챙기면서 가수 이렇게 잘 노력해서 다음에 TV에서 홍진영이 마냥 그렇게 유명하게 뵙길 바래요. 자, 박수 한번 주세요. 우리 오다나 양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요. 얼른 내려가시면 좀.